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트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점차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테마성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 또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좋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AI 검사기를 연구 개발 그리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군들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식음료나 나아가서 제약바이오 관련한 업종에도 동사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공정 자동화를 구축을 하면서 국내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AI 딥러닝 관련한 검사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탑재를 한 AI 검사 기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았을 때 왜 이 기업을 가져왔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대통령 당선인 분의 핵심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메가 테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존재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주항공 관련한 세트랙 I를 설명해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와 그리고 로봇에 포함되는 트윔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을 보았을 때 2021년도를 볼 경우에는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어닝 쇼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 20%가량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전년이라고 따지면 2020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하긴 하였지만 일회성 비용들이 나간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 기반에서 고성장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경우에는 탄력성을 지금 자리에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그리고 테슬라 급락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한 섹터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제약바이오의 이제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NFT, 메타버스 등 여러 가지 주도주 섹터들이 점차적으로 본인들의 이제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FT, 메타버스 다음에 형성이 조금 되었던 로봇 테마가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트윔 또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순환매성 자금들만 이용한다 할 경우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기업이 왜 생소하냐면 상장이 된 지가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 말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쭉 계속 내려왔어요. 올해 초반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저점을 보았을 때에는 17,600원인 부분, 현재가로는 19,000원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적기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실하게 봉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저점 매수를 이어갔을 때 향후 대통령 당선인 분이 이제 대통령님으로 이제 딱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맞춰서 관련한 핵심 공약들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오히려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리자면 단기 목표가로는 21,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점보다 조금은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로 모아갈 경우에는 큰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15,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트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